이번 주말 많이 추우셨죠? 대설의 한파, 강풍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중산간 이상에는 많은 눈이 쌓여 일부 도로가 통제됐고 강풍으로 제주를 잇는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 눈이 내려 쌓인 한라산 어리목 입구. 주말 사이 내린 눈으로 그야말로 겨울 왕국이 펼쳐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내려앉으며 장관을 연출합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사진을 찍으며 어린 시절로 돌아간 관광객들. 비록 한라산 출입은 통제됐지만 설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합니다. 第一次来汉拿山看雪好开心因为在台湾很难看到这种雪景对所以我们非常高兴我们整团的人都非常开心谢谢你们谢谢 어제부터 이제 제주도를 둘러봤고 이제 오늘 눈 구경을 하러 어리목에 왔습니다. 보니까 너무나 이쁘고 지금 눈 내린 광경이 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서 너무 이쁘고 황홀합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찾아온 주말. 중산간 이상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며 20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해안 지역에서도 눈발이 날렸고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도 안팎을 보이며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려 쌓이고 한파특보까지 발효되면서 매서운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1100도로는 오전 한때 차량 출입이 통제됐고 일부 중산간 도로 역시 결빙되면서 차량 운행에 불편을 줬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눈 구경에 나선 사람들은 도로 입구 앞에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지금 염화칼 소금 계속 뿌리고 했는데도 지금 저 막 빙판져서 오늘 소행차는 통제를 했어요. 예예예. 공항에는 이틀째 급병풍특보가 발효되며 일부 항공편이 결항 또는 지연됐습니다. 오후 들어 점차 정상을 되찾았지만 많은 이용객들이 몰리며 붐볐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화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